최근 구저음 용눈이 오른 화장실 바닥이 무너지면서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른 화장실은 시설 환경상 부식에 취약하고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원인 파악과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화장실 바닥 타일이 깨져 있고 아래에는 70cm 깊이로 오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용눈이 오름 간이 화장실 바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학여행 온 이용객 5명이 오수에 빠졌다가 4명은 자력 탈출했고 1명은 119에 구조됐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화장실은 곧바로 폐쇄됐고 현장에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빠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푹 빠지진 않았고 남자애들이니까 화작탁 나오니까 이런 데 다 똥물 같이 이거 제주도 이미지도 나빠지고 이제 어떤 부모가 이렇게 보내겠어요. 사고가 난 화장실은 지난 2018년 설치됐습니다. 오름 휴식연재 2년을 마치고 지난해 여름부터 이용이 시작됐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바닥이 무너진 겁니다. 오름을 포함한 인근 지역은 건축 행위가 제한돼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름 화장실에서 발생한 오수는 바닥 아래 모아놨다가 수거됩니다. 오수와 유독가스의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됐고 휴식연재 기간 오수가 수거되지 않은 데다 최근 이용객까지 몰리면서 부식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거기에 쳐다보면 아모니아 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파이프가 아무리 강철이라도 파이프가 계속 노출되고 그 가스가 거기에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면 저 보니까 이게 부식이 엄청 됐더라고요. 부식이. 문제는 오름 화장실이 유사 환경에 놓여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용눈이 오름과 같은 해 설치된 주변 오름 화장실 역시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식 상태가 심각합니다. 화장실 파이프를 묻은 함을 열어보니 바닥에서 새어나온 오수와 가스로 곳곳에 녹과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화장실 위에 있는 빗물 저장고와 천장 구조물도 부식된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붕괴 사고가 나면서 탐방객들도 화장실 이용을 꺼리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지금 멀쩡하잖아요. 알면은 불안하겠죠.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저 용눈이 오름처럼 붕괴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제주 시내 오름 가운데 탐방객이 많은 18곳에 화장실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 시설이 또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지 않도록 원인 조사와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